5, 6년 전부터 이단 사이비 관련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언론은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이단과 사이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단 사이비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도 유통되었지만 소위 카더라 통신이 만들어낸 잘못된 뉴스들도 보도되었죠. 보도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이런 현상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각에서는 사이비 종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사실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었을 때도 글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한 주요 교단의 홈페이지에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많은 내용을 총회 연구보고서라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이 이사에게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지난 2017년 9월에 열린 제102회 총회에서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및 배상특별법 연구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총회는 한국의 주요 교단들과 함께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말로만 떠돌던 사이비 종교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첫 문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형 교단의 연구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장 큰 문제를 한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장통합이 제정을 촉구했던 법의 명칭에는 유사종교 혹은 사이비종교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 때문에 법을 제정하려면 유사종교, 사이비종교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내려야 하죠. 이 법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에는 유사 혹은 사이비를 결정할 주체가 없습니다. 사이비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죠. 우리 정부와 법원은 특정 단체를 사이비라고 규정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각 교단에서 발표하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결의와 규정은 해당 교단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회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예장 통합의 보고서에도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통합의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및 배상 특별법 연구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나 실상은 건전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집단을 말한다.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의 교단 총회가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을 말한다. 두 문장을 종합하면 사이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총회가 결의한 건전하지 않은 종교단체가 되죠.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적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없을 뿐더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인정했는지 제시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립이 안 되는 황당한 문장이죠. 건전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건전의 잣대는 사이비든 정통이든 동일하게 돼야 합니다. 통합의 논리대로라면 정통교회 특별법을 만들어 정통교회를 자처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때 특별법으로 처벌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합의 논리대로라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정통교회 특별법 역시 정통을 정할 법률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어의 정의도 내릴 수 없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통합의 연구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보고서를 만들고 총회에서 통과시키고 연구보고서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